요즘 다이아들이 랭게임이 지쳐가지고 일반 게임을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 나이스. 차단. 속박 차단. 그냥 다이브 하면 될 것 같은데? 레이 잡자. 블랙실드 빠지긴 했어. 까비 미니언에 맡겼다. 아 여기서 오, 센스가 좋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오랜만이죠 이거. 아이고 까비 아쉽다야. 와 데미지 봐. 와 세다. 요게 데미지지. 돈 더 주고. 오, 아니 갔어요? 아 이거 킬 줘야 됐는데. 하다 킬 먹여야 되는데 이거. 내 딜이 너무 세가지고 먹어버렸어. 맘수가 벌써 나와버렸는데. 어 야무지다 야무져. 단검 4개까지만 찍고 박스 선마 합시다. 얘네들 때문에 박스 선마하긴 해야 돼. 밤수샤코 내가 한 4-5개월 전에 주력으로 썼던 그런 빌드입니다. 쟁인 진짜 세요. 세긴 세다 했죠 제가. 킬을 다 먹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팀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게 단점이 마나 관리가 조금 힘들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게 초반에 되게 좋은 빌드라서. 와 데미지 봐라. 살벌하다 그죠? 각이 너무 이쁜데? 아, 돈 진짜 많이 벌었다. 이제 요 아이템이 국룰이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치감 보렐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인장 스탯 이렇게 잘 쌓여있으면은 메자일로 올려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와드석 올려주면은 쿨감이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아,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근데 이거 초반에 잘 못하잖아? 그러면은 좀 부대기긴 해요. 진짜 초반용 빌드라서. 오우씨 이게 죽네. 잉? 아 이거를 서렌을 쳐버리네. 아 이 빌드 근데 되게 오랜만에 써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해. 어 야 딜량 1등이다. 확실히 킬 초반에 몰아먹어서. 이번 판도 밤수를 할 건데 초반에 어떻게 이즈를 좀 잡느냐 이게 좀 관건일 듯. 뒤로 맞으면 더 아파요. 아! 아니 걔 억지네 씨. 아깝이. 어 아깝다.
야 잠깐만 특기검이한테 스턴을 쿵 자식아 자식아 잡고 싶지 아 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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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타 타이밍 보소 에이 왜 그러세요 아 조심하셨어야지 RP의 눈이 돌아가지고 어? 너라도 괴롭히자 반피 너라도 괴롭히자 어 그거 죽으시겠는데요 내가 나설 때구만 아! 아! 소렌 좀 그만해! 재미도 못 봤는데. 아, 진짜 재미 좀 보자. 자, 해볼까? 아! 아, 씨.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감정적으로 게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가자. 반격이 빠지면 자식아 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인 나에 대한 도전 잘 보았어 발살이네 근데 살면 어쩔 거야 감정적으로 게임하게 하지 말라고 도와줘 아 오 너무 좋았어 완벽한 호흡이었어 우리 아 이제 대체적으로 애들이 잘 참는다 이건 못 참았네 이건 못 참았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지? 야 자발이 좋긴 해 이게 살짝 대시기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거를 딱 메꿔주니까 영리한 사냥꾼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쿨타임이 지금 90초로 돼 있지만 한 65초 정도 될 거예요 감전을 들고 할 걸 그랬나? 감전도 괜찮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디 가세요 아이 어딜 그렇게 가세요 예의가 없으시네 인사 나고 가셔야죠 야 이거 감전이 더 낫겠다 야 이렇게 할 거면 감전이 낫겠다 야 와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야, 잡으러 가자 안돼 안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연구 같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영리한 사냥꾼 사실상 끈질긴 사냥꾼은 이거 패시브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칼날비를 감전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면은 더 체감될 것 같은데 감전이 훨씬 낫겠다 차라리 칼날비보다